3호기 최초 비행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 2호기도 비행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비행 전에는 떨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륙 전에 살짝 떨리는 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에는 1, 2호기와 성능이 유사함을 보여줘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KF-22 시험비행을 하기 전에 T-50을 비행했었는데 KF-22 비행시험에 들어가면서 KF-21이 비행기가 엄청 크고 웅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이런 시험 비행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F-21 블락1 비행시험 기간 동안 2,000회가 넘는 비행 소티를 수행하게 될 텐데 매 비행 다른 기동을 하게 되고 조종사로서도 그렇지만 비행시험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이것은 크나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로서는 데이터를 최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얻고 안전한 비행시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